안녕하세요. 장애인 태권도 국가대표 김태훈입니다. 선수마다 경기를 풀어가는 스타일이 다릅니다. 대결 상대에 따라 자기 스타일의 변화를 줘야 할 때가 있어 이런 점이 태권도 선수로서 느끼는 겨루기의 매력입니다. 아무리 좋은 기술을 가지고 있어도 체력이 받쳐주지 못한다면 시합에서 마음껏 발휘할 수 없습니다. 웨이트 훈련을 통해 기초 체력을 키우는 데 집중하는 이유입니다. 선수라면 모두가 그렇듯 올림픽에서 메달을 목에 거는 것이 최종 목표입니다. 최선을 다해 준비해 후회 없는 대회 마무리하고 싶습니다. 안녕하세요. 장애인 태권도 국가대표 김태민입니다. 경기 중 선수들이 표팀의 심리전에 집중해보세요. 발차기를 주고받으며 상대의 허점을 찾고 또 대응하는 모습에서 흥미진진함을 느껴볼 수 있습니다. 침착함이야말로 경기 승패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. 경기를 풀어가며 동전 뒤차기를 활용하고 기회를 봐 짓발 돌려차기 한 방을 사용합니다. 가깝게는 이번 항저우 아시아 파라게임에서 메달과 성적을 달성하는 거리입니다. 미래에는 좋은 특수교사가 되고 싶습니다. 안녕하세요. 장애인 태권도 국가대표 주정훈입니다. 장애인 태권도가 정식 종목이 되었습니다. 그런 만큼 대회 정상에서 환하게 웃는 첫 번째 선수가 되고 싶습니다. 후회가 남지 않는 경기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 우리는 모두 국가대표라는 인생에서 흔치 않은 기회를 잡은 사람들입니다. 자랑스러운 선수, 그리고 끝까지 도전하는 사람으로 기억될 수 있도록 후회 없이 마무리하겠습니다. 시합 당일 간절함만으로는 원하는 결과를 얻기 힘들다고 봅니다. 하루하루 한계를 극복해간다면 후회가 남지 않는 시합이 될 겁니다. 장애인 태권도 국가대표 화이팅! 화이팅!